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월간 주배인의 길 1997년 11월호입니다. 예, 그 당시 단국대학교 조장환 총장님이 기고하신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26년 전 글이라 시대 환경에 뒤떨어진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논평과 교훈이 되는 예화를 곁들이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좌절과 실패를 딛고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글 제목은 진지한 삶의 참뜻입니다. 바로 이 말은 아마도 창의적인 사고와 인문학적인 감성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성리학을 통치 이념이자 생활 원리로 삼은 조선조는 전통적으로 과학기술을 경시하거나 여기에 종사하는 이들을 천시하는 풍토를 유지했다. 여기서 여러분 성리학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중국 남송이지요. 남송은 송나라 때를 말하는데 중국 송나라의 주희가 집대성한 유학의 한 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조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왕가가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조선조가 되겠는데요. 조선조가 산업화를 통해 부국강병입니다. 바로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는 일이 부국강병입니다. 즉 조선조가 산업화를 통해 부국강병에 성공한 구미열방과 일본에 의해 망국의 비운에 빠지는 것은 바로 과학기술의 지능을 외면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21세기가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지식이 주도하는 사회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같은 역사적 교훈을 되새김질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운이 기울어져가는 조선조 말기 18세기 후반에도 선각자라 할 수 있는 훌륭한 과학자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지리학자 김정호, 의학자 이재만은 자신의 일에 대한 집념과 인간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민족문화의 독자적 가치를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두 사람은 우선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김정호는 출신 배경이 다른 서적에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권세나 부유함과 거리가 먼 가정에서 태어난 듯 하다. 그가 학업을 쌓았는지도 별다른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 동시대의 학자들이나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 권세가 있는 사람인 세도가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은 확실하다. 이재마 역시 조선조에서 차별이 심했던 서열이자 함흥지방 출신이었다. 조선조의 일관된 인사정책에 따라 그는 원천적으로 조선조의 주류에 편입될 수 없는 악조건을 갖고 태어난 셈이다. 두 사람 모두 좋은 가문이나 학연을 갖고 있지 못했으므로 이를 이름난 학자에게서 공부를 하지도 못했다. 많은 재능 있는 이들이 조선조의 두터운 신분사회의 벽을 뚫지 못하고 좌절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재능은 이런 역경 속에서 오히려 빛을 더했다. 김정호는 민족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과학적이고도 실용적인 지도를 완성했고 이재만은 천년간 전수되는 한의학 사상
의학으로 집대성했다. 두 사람 모두 처음부터 백성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필생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였고 결국 뜻한 바를 성취한 것이다. 이들이 이 같은 뚜렷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실증주의라는 과학적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이다. 김정호를 보자 종래의 지도가 현장 답사를 소홀히 해 부정확함은 물론이요 실생활에도 별로 쓸모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그는 백두산부터 제주도까지 작은 산과 작은 섬을 일일이 답사하여 지도를 작성했다. 그의 첫 작품인 청구도는 종전에 볼 수 없던 나루타나 성곽, 봉수 등이 실려있고 경의선을 이용해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그뿐인가 그로부터 30년을 다시 현장 답사와 공을 들여 자신의 청구도를 보완한 대동 지지를 편했다. 앞서 지도에서 부족했던 도로나 제방까지 추가하며 실생활에 직결된 설명을 상세히 곁들였다. 그뿐인가 그 뒤에 다시 대동 여지도를 펴내는데 이는 기존 대동 지지를 보완함은 물론이요 각 지역별로 구분해 22장의 첩으로 분할해 전체적인 통일성과 지역별 사용의 편리를 함께 도모한 것이다. 그가 그린 지도는 유교적 관념의 지도가 아니라 철저한 과학의 지도였다. 여러분, 호가 고산자인 김정호는 조선 말기의 지리학자로서 30여 년 동안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실제 측량을 하여 조선의 지도 청구 선포도를 완성하였으며 그 뒤를 보완한 대동 지지를 제작하고 대동 여지도를 집필하였습니다. 이재마의 과학자적 자세도 이해 못지 않다. 의학 연구에 있어서 그는 함경도 산골을 직접 헤매며 각종 잎사귀와 피목, 열매를 직접 맛보고 복용했다. 자신의 신체를 수단으로 생체 실험을 한 것이다. 어떤 때는 입안이 헐기도 했고 독초를 복용해 계곡에 쓰러져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이런 고초 끝에 펴낸 것이 동의수세 보원인데 그의 나이 쉬운 여덟인 1894년에 결실을 보았다. 게다가 이 저서를 통해 그는 처방의 영리를 접목시켜 사람의 체질에 따라 태음이냐 태양이냐 소음이냐 소양으로 나눠 병리를 규명하고 알맞은 치료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필생의 노력에 의해 전통 의학은 의학과 철학을 결합시키고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인간의 성정이 바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의 신념과 치료책은 오늘날 현대과학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오늘 우리는 눈부신 기술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제2의 개화기라 할 만한 세계적 전환기에서 우리가 부국 강병을 이룰 길은 어디에 있을까? 김정호와 이재마 두 사람의 진지한 삶은 이런 역사적 질문의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봉건적인 사상과 풍속 등을 타파하고 근대화를 지향하려는
사상이 바로 개화사상 아니겠습니까? 바로 개화사상의 핵심은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여 하루빨리 부국 강병을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조 총장님의 글을 통해 두 분의 진지한 삶의 참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의적인 사고와 인문학적인 감성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장한 총장은요, 1997년 3월부터 1998년 4월까지 제9대 총장을 역임하셨으며 상훈으로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셨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애정이 깊으신 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장원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웃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